두 달만 수확이 가능한 죽순. 어떻게 하면 계절과 상관없이 즐길 수 있을까? 바로 말린 죽순을 활용하는 거예요. 말린 죽순을 활용하라? 죽순은 수확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말려서 사용하면 사시사철 먹을 수도 있고요. 김치도 담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말려서 먹으면 좋습니다. 또한 생죽순과 삶은 후 말린 죽순의 칼륨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말린 죽순이 생죽순에 비해 약 3배 이상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영양 만점, 말린 죽순을 활용한 특별한 봄김치 활용법. 먼저 끓는 물에 말린 죽순을 넣어 15분에서 20분간 삶은 다음 찬물에 담가 놓는다. 그 다음 액젓과 올리고당, 다진 마늘을 넣고 고춧가루와 고추장까지 차례대로 넣어 잘 섞어 준비한다.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바로 미나리요. 죽순과 미나리의 만남 또한 혈관 노화 예방을 돕는 궁합이라는데.